화나온 학생들. 한 달밖에 안 남은 아주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다 서비스하게 만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학 박사 언니 유미, 작가 언니 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학년 학생들이 지금 대학 원서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준비 중일 텐데 12학년이던 11학년이던 원서 준비를 어떻게 타임라인별로 매달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제 6월이죠? 이제 여름이 왔는데 그러면 6월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대학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거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거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reach, target, safety로 나눠서 학교 리스트를 먼저 짜는 게 일단 넘버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가 이제 레터를 받아야 되니까 브랙시트를 이제 슬슬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으니까 이것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쯤이면 저희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 대학 리스트가 마무리되고 있고 일단 reach, target, safety까지 다 골고루 하고 이제 똑같이 브랙시트는 심지어 5월에 학교 끝나는 학생들 많으니까 학교 끝나기 전에 브랙시트는 학원 선생님한테 레즈메와 함께 드리는 게 좀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못했다 학교 끝날 때까지 하면 그냥 학교 시작 초에 다시 선생님들에게 가서 보내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냥 대신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좋은 게 선생님들이 만약에 다른 학생들 너무 다 차가지고 나 더 이상 못 받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7월에는? 7월에는 이미 학교 리스트를 짰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메이저를 정해야 돼. 이거를 학교 리스트를 짜고 그 다음에 메이저를 정하는 거가 순서가 더 편할 거예요. 학생분들이 할 때가. 그치? 맞아 맞아. 애들이 막 저는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할 거니까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학교들만 이렇게. 근데 학교마다 전략이 다를 수도 있고 메케니컬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경쟁률 높은 전공들은 오히려 다른 전략적으로 alternative less competitive major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큰 틀만 잡아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전공들과 대학교별로 다른 전공은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리고 이제 메이저를 정했으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시작할 차례예요. 이제 7월 달에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한 달에 걸릴 수도 있고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될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 아이들마다 퍼스널 하잖아. 이거는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해 놓는 게 아무래도 본인도 좀 릴렉스 할 수 있어서 좋다. 먼저 퍼스널 세미나를 시작해야지 이제 나중에 대학마다 어떤 스토리를 끼워 넣을 수 있는지, 퍼스널 세미나에 내가 안 적었던 부분들, 원서에 더 살릴 만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퍼스널 세미나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에는 뭘 해야 되냐, 뭐 해야 될까? 8월에는 이제 에세이도 시작했고 컬러 리스트 했고 전공까지 했으면 이제 드디어 커맨 앱,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시작해야죠. 그치, 여기 이제 biographical information, schools, academics, extracurriculars를 이제 여기 적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적으면 미스테이크 할 수도 있고 순서도 잘 못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8월 달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 섹션씩 써나가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이름도 심지어 타이포가 있어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North Korea라고 해놓은 학생들. 특이한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다 작성을 해놓고 계속 리뷰를 하고 검토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시작됐어. 9월이야. 9월에는 그러면 우리가 personal statement는 어느 정도 이제 finish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supplemental essay들을 이제 finish 할 차례지. 이제 이것들은 뭐 큰 틀로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 major 하고 싶냐, 왜 이 학교 가고 싶냐, community involvement는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랜덤. 랜덤이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topic들. 예를 들어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맨날 write a letter to your roommate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뭐 what's your favorite food, your dream vacation 이런 걸 쓰는데 이건 약간 하나 써가지고 학교들한테 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에세이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막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Tell us something that you haven't add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must. 그러면 거기서는 진짜 또 다시 free topic,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적을 수 있어 막 이런 거니까 그게 랜덤하기 때문에 먼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대망의 early application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아주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원서를 모든 걸 다 finish 해야겠죠. early 작업들. 그러니까 서포멘터 에세이도 다 끝내고 원서 작업도 다 끝내고 추천서도 다 미리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다 서비스하게 만들고 딱 준비돼서 11월 1일 며칠 전? 7일 전! Yes. 일주일 전에는 일단은 다 서비스하는 걸로 목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하루 전에 연락 오는 학생들 진짜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하세요. 왜냐면 애플리케이션 커맨 앱도 갑자기 막 셧다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가 지금 그렇게 촉박하게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전이라고
목표를 하세요. 그 다음에 노벤버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얼리 다 됐고 이제 노벤버의 후 포커스는 UC 어플리케이션. UC 어플리케이션이 11월 30일 날까지이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UC의 달로 지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때까지 얼리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에세이를 찾고 아니면 좀 더 새롭게 쓸 수 있는 UC 성향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한 번 더 한 달 동안 작성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UC도 다 됐고 얼리도 다 됐으니까 이제 레귤러 학교들 뭐 한 7, 8개 남았겠지? 이쯤 되면은 그 레귤러 학교들을 이제 다 또 얼리 했던 것처럼 다 모아서 이때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 이미 몇 번 해봤으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레귤러 학교를 보통 1월 1일까지니까 적어도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전까지는 다 준비를 해서 딱 내고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즐겼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 12월 말쯤 중순부터 말쯤까지 이제 얼리 디시즌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지만 no worries. 그때 다시 지금 에세이하고 여태까지 준비해놓은 거를 한 번 더 원서 작업을 해서 내면 되니까 탄탄하게 준비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에는 이제 얼리 디시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레귤러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지? 디퍼가 될 수가 있지. 그치? 디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내야 돼? 어필 레터를 내야지. 1월 달은 어필 레터를 제일 많이 쓰는 달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더 봐달라. 내가 지원서 얼리에 내고 지금까지 뭘 활동을 많이 했다. 요거를 한번 다시 보고 나를 다시 한번 컨설을 해달라. 요 인트레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1월에 제일 큰 것 같아. 우린도 어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계속 영상을 해나왔으니까 그게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은 이제 다 냈고 어필까지 다 냈어. 그리고 뭐 해야 돼? 이제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웨이팅 게임. 근데 웨이팅 게임인데 학교 GPA는 메인테인 하면서 웨이팅 게임. 활동도 계속 컨시스턴트니 뭐를 하면서 웨이팅 게임. 왜냐면 혹시나 웨이팅 리스트나 이런 데 올라가면 아직도 나는 꾸준히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지만 계속 꾸준히 해오는 거는 해온다. 마지막에 3월달에는 하나, 둘, 셋! 우와! 섹세스요? 왜 말을 해줘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3월부터 이제 결과들이 다 나오니까 레귤러들이 이제 그때는 뭐 얼리에서 안 되신 분들은 레귤러까지 다 기다려줘서 결과를 다 받으시고 4월 초까지 아이비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거기서는 기뻐할 일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월에서 3월까지 아주 짧은 1년조차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매달 해야 할 게 이렇게 많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매달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원서작업이 아주 수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와 리서쌤이 함께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